케찹으로만 소스를 만드는 거래요. You know? 그 원래 그 파스타 할 때 토마토 소스 파스타를 만들 때 토마토가 없으면 실제 케찹을 쓰기도 합니다. 일본에서 만들어진 일본식 파스타 요리로 피망, 양파, 소시지 등을 넣고 케첩 소스로 만든 요리. 일본에서 남녀노소 다 좋아하지만 살짝 어린 입맛들이 좋아할 것 같다. 내가 딱 좋아하겠네. 야, 자, 다 완성됐습니다. 한번 먹어볼까요? 이렇게 맛있게 요리가 될 줄은 몰랐는데. 와, 짠다. 네. 정말 맛있겠다. 맛있다, 맛있다.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죠. 네, 도전 해보겠습니다. 제가 한번 더. 이게 근데 우리가 먹어봤을 법하면 아실 것 같아요. 피자집 같은 데 보면. 우리 막 그런 되게 그 사이드로 나오는 그죠 알죠 그 그 뭔지 알지 한 접시에 샐러드 바 약간 그런 맛이 나지 않을까 딱 그 냄새 그대로 마실 것 같아요 먹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친숙한 맛일 거야 딱 그 맛이지 뭔지 알 것 같아 맛있네요 근데 맛있습니다 일단 신박한 거는 이거 맛은 두 개 주겠습니다 되게 가볍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취향도 좋아요 아 근데 이거는 전혀 참신하지 않지 이건 우리 어릴 때부터 그치 많이 먹는 거 근데 보면 해보면 되게 한국이랑 비슷한 음식들도 있고 되게 다른 나라에서는 안 먹는데 거진 한국, 일본만 먹는 그런 재료들도 있고. 네! 진짜 어린 친구들.